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79 쪽입니다. 깔라빠로 나누면 했습니다. 깔라빠는 뭡니까? 덩어리로 된 것, 이런 말입니다. 좀. 자, 이미 깔라빠 혹은 깔라빠의 물질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을 가는 거죠. 마음이 항상 만부수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물질도 단독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무리지어 덩어리 상태로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이런 덩어리 된 것을 갈라빠라 부른다. 대충, 그죠? 근데 주로 여기서 이제 물질의 갈라빠만 나타나지만 실제로 청정도론이나 주수성문에서는 정신의 갈라빠라는 표현도 많이 나타납니다. 되죠? 우리 뭡니까? 심소는 기본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빠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 그죠? 청정도론이나 주수성문을 보면 정신의 갈라빠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게 정신의 갈라빠입니까? 우리 심소는 함께 일어나죠? 그게 정신의 갈라빠입니다.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물질도 뭡니까? 단독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신도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죠? 심소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런 게 심소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물질도, 우리 이때까지 28가지 물질을, 그죠? 고위성질을 갖고, 그죠? 이론적으로 분석했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은 뭡니까? 반드시 함께 물이 지어서 깔라빠 상태로 일어난다는 정도죠. 그래서 깔라빠의 최소 단위를 아위니포카, 즉,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서 앞에 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 거기서 보면 순수한 파른소, 영양소를 여덟 번째로 한 것, 아까 이 세 가지는 동일을 했죠, 그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비다마에서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21가지 깔라빠를 쓰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좀 어떻게 됩니까? 업에서 생긴 깔라빠. 그죠?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다 합쳐보면은 이 세상에는 21가지 깔라빠가 있다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좀 오늘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뭐 갑자기 있잖아. 뭐 열을 가지고 뭔데 막 나오는 거죠.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익숙되면 이건 있잖아요. 유치원 수준은 좀 넘어섰고요.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내가 지금 국민학생만으로는 못한다는 지금 나는 뭐 모욕주는 지금 뭐 표현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은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16번입니다. 저 80쪽입니다. 자, 깔라빠의 정의입니다. 21가지 물질의 깔라빠가 있으니 그들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존재한다. 깔라빠는 물질의 깔라빠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만부수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진 것 이렇게 정의했죠. 여기서 앞에 두 가지 똑같습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같은 의지처를 가지고 같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1가지 깔라빠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업에서 생긴 깔라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9가지입니다. 81쪽에 해설해 보면은 설명했잖아요. 자, 눈의 시범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눈은 뭡니까? 10가지 뭡니까? 근본 10가지 물질의 그죠? 뭡니까? 그죠?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눈의 시범소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죠? 갈라빠든지 일어나면 반드시 8가지는 기본이죠. 8가지는 뭡니까? 지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소. 와, 이제 11번째 했어요. 됐죠? 그죠? 기본 8가지, 요소가 뭡니까? 파른소, 순수한 파른소, 지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소. 지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소. 이제 좀 많이 익숙이 됐죠? 그죠? 요 8가지에다가, 눈은 살아있어야 눈입니다. 그렇죠? 죽은 거는 시체지 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근이라 했습니다. 한글로 풀면은 생명 기능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눈의 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뭡니까? 형색에 민감한 물질. 요 여덟 개가 있으면은 이걸 눈의 시범소로 합니다. 귀도 똑같이 해서 귀의 시범소, 코의 시범소, 혀의 시범소, 몸의 시범소.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존재, 생명체는 뭡니까? 특히 우리 요괴에 사는 존재는 뭡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의 시범소 이거는 뭡니까? 똑같이 해서 생명기능과 여성의 물질이 들어가면은 여성의 시범소고요. 자, 남성이 들어가면 남성의 시범소고요. 토대의 시범소입니다. 여기서 토대는 뭡니까? 심장 토대입니다. 그죠? 똑같이 생명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심장 토대를 넣으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명근이 있습니다. 생명기능의 구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덟 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게다가 생명기능을 보태면은 생명기능의 구원소입니다. 특히 이거는 뭡니까? 우리 무상유정천의, 무상유정천의 존재는 뭡니까? 요, 뭡니까? 명근의 구원소만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뭡니까? 존재할 수 있는 뭡니까? 업에서 생긴 갈라파는 전체가 아홉 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뭐 청정도로부터 해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해서 81쪽에 보면은 마음에서 생긴 깔납과는 여섯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에서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파른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암시의 구원소입니다. 자, 여덟 가지, 우리 순수한 파른소에다가 몸의 암시가 들어가면은 몸의 암시의 구원소가 되고요. 말의 암시는 뭐야, 시분소가 됩니다. 뭐야, 왜 시분소죠? 말의 암시가 들어가고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소리가 있어야죠, 그죠? 와, 영리하다. 영리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 그렇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이해하면 국민학교 수준이고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벼움 등의 12간소입니다. 여기까지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죠?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하면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이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참선을 한다. 그죠? 산매에 들었다. 이러면 뭡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암시와 가벼움 등의 12원소가 있습니다. 몸의 암시와 세 가지 가벼움 등이 있으면 뭡니까? 이건 몸의 암시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죠? 몸이 뭡니까? 가벼워, 부드러워, 적합해지면 이거는 뭡니까? 이 몸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우리 좀 무용수들 있잖아요. 예, 잘 훈련돼서, 그죠? 그 뭡니까?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한 거로 해서 그냥 막 춤을 추면은 이거는 뭡니까? 그죠? 그 가벼운 등의 11원소를 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네.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럼 소리와 가벼운 등의 12원소, 아 이거는 뭡니까?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아이돌 맞죠? 그죠? 그렇죠? 뭐가까지 들어갑니까? 그죠? 그죠? 예. 무용수들은 노래는 안 하죠? 근데 뭡니까? 아이돌들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죠? 예, 근데 부처님이나 옛날 분이 요새 이제 한국에서 아이돌들이 나올 줄을 알고, 예, 요거를 이제 뭡니까? 이제 그래서 그죠?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는 네 가지로 봅니다. 순수한 파른소, 소리의 구원소. 그 다음에 가벼움 등의 11원소, 소리와 가벼움 등의 12원소. 그렇죠? 그죠? 갑자기 넘어갔어요. 갑자기 알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좀 안과 밖의 깔라빠 해서,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84쪽 한번 보십시오. 84쪽 재료에 보면, 이 중에서 순수한 파른소와 소리의 구원소는, 소리의 구원소라는 온도에서 생긴 두 가지 깔라빠는 밖에서도 발견된다. 나머지는 모두 안에서만 발견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에서 발견된다는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발견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수화풍 생양력 영양소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뭡니까? 이 우주에는 뺑뺑 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소리까지 있으면은, 그죠? 소리의 구원소. 그래서, 그죠? 우주물에는 두 가지 깔라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선은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밖에서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주물은 두 가지로, 그죠? 두 가지, 뭡니까? 우리 좀 깔라빠 형태로 존재한다. 순수한 파른소와 소리의 구원소라는 겁니다. 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에도 있고요. 그럼 온도에서 뭡니까? 가벼운 등의 11원소. 그죠? 그렇죠? 온도가 적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소리와 가벼운 등의 12원소. 뭐 이것도 그죠? 예, 이제 그죠? 아이돌 이야기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소리 들어간 거는 다 아이돌로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입니다. 순수한 파른소, 가벼운 등의 11원소. 됐죠? 순수한 파른소, 가벼운 등의 11원소는 뭡니까? 음식을 적당하게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죠? 엄마야, 아닌데. 나는 음식을 잔뜩 먹으니까, 이거 정반대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4쪽 그 22번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요약입니다. 억과 마음과 온도와 음식에서 생긴 물질의 깔라빠는 각각 아홉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두 가지로 모두 스물한 가지다. 되지, 그죠? 자, 흑공은 깔라빠들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자, 14가지 특징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의 갈라파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제자들은 설명.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뜨는 거죠. 흑공의 광대는 한번 보겠습니다. 77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죠. 불교에서 흑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77쪽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 있죠. 그죠? 77쪽 차시죠. 그죠? 둘, 넷째 줄입니다. 보면은 흑공의 요소는 네 가지 요인으로 생긴 물질의 물이 덜 사이의 틈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것도 네 가지 요인에서 파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흑공의, 그죠? 이 흑공은 뭡니까? 이 물질을 서로 한정 짓는 요소로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나타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죠? 그 78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가보면은 18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을 해서 78쪽으로 갑니다. 흑공이 들어있죠? 그러면 뭡니까? 15가지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것도 맨 뒤에 흑공 들어있죠? 13가지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맨 뒤에 흑공 들어있죠? 12가지 음식에서 생긴 물질도 맨 뒤에 흑공이 들어있죠? 요? 이게 뭐 어디서 생긴 물질, 뭐 흑공이 추상물질이 하는 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다가 넣습니까? 예, 흑공은 네 가지 요인으로 생긴 물질의 물이 들 사이에 틈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수, 화풍, 색양, 영양소, 이게 뭐 있으면은, 거기에는 항상 이걸 구분하는 틈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항상 경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물질의 물이 깔라빠 등에서는 반드시 뭡니까? 예, 흑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이상하죠? 그죠? 당황스럽죠? 제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이 이제 점점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84쪽 재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순수한, 아까 읽은 겁니다. 순수한 파른소와 소리의 구원소라는 온도에서 생긴 두 가지 깔라빠는 밖에서도 발생, 당연히 안에도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안에서 발, 안에서 발생되는 건 뭡니까? 우리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 그죠? 밖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무기물,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